멀리 있긴 하지만 그래도 파란공 얇은 두께로 대회전. 파란공의 왼쪽 대회전. 네. 내공 이제 코너로 너무 바짝 들어가지만 않으면 득점이 되죠. 좋습니다. 네, 첫 득점 올립니다. 네, 아주 익살스러운 표정을 지었는데. 지금 뭐 딱히 미안했을 요소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뭐 네. 짧은 쪽으로 사실 보기에는 좀더 예민했고요. 지금처럼 두께, 얇은 두께 맞추면 자연스럽게 길어지는 쪽이 좋아 옆돌리기. 보이는데. 응웬 꼭. 응웬. 그리고 응웬 두카첸. 저희가 이제 표기상 D응우엔과 Q응우엔 이렇게 해드렸는데, 다음 이닝부터 콜은 하이원 응우엔과 하나카드 응우엔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더좀 구분이 쉽겠네요. 끌어주죠. 네, 짧게. 오, 움직였어요. 네. 역전. 응우엔 꼭 선수는 참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다이나믹해요. 예. 네. 표정도 많고요. 집중할 때 모습은 굉장히 또 심각한 모습. 좀 재밌는 캐릭터가 아닌가 싶어요. 응우엔 꼬기 바로 하나카드 응우엔입니다. 아, 지금 빗겨치기로 길게 한 바퀴 더. 가까이 있는 공을 터치를 하는데도 오! 굉장히 매끄러웠죠. 오픈 브릿지를 사용하면서 큐를 살짝 올려주는 뭔가 자신만의 그딱 감각적인 부분이 굉장히 표현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지금은 다른 뱅크샷 시도를 네, 뱅크샷 시도로 변경을 했습니다. 포쿠션으로 파란 공을 노리는 굉장히 긴 각도죠. 오, 이게 와, 네. 있어요. 이야. 하이번 응우연의 표정이 좀 굳었습니다. 장타를 터뜨리고 있는 하나카드 응우연. 참 멋진 선택이었네요. 이야.